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VS 코드하고 파이참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안에다가 해놓겠지만 먼저 VS 코드 그 아래 링크 들어오셔서 ARM64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네, 여기 데비안 패키지 DB를 받으면 되겠죠? 그 중에서 ARM64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지금 다운로드 하고 있고요. 그래서 VS 코드를 다운을 받았고 파이참도 다운을 받을게요. 파이참도 여기 JetBrains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역시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의 ARM64 버전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여기 2022년 3월 3일 게 있네요. 리눅스 ARM64 요걸 다운 받으면 되겠죠. 두 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우분투로 한번 옮겨 볼게요. 좀 전에 안드로이드 크롬에서 다운받았던 설치 파일을 이제 우분투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터미넥스 들어오시면은 여기 스토리지라는 폴더가 있어요. 스토리지라는 폴더 여기가 바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의 폴더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미넥스에서 이 스토리지 폴더를 통해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든가 다른 뭐 사진 파일이라든가 그거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다운로드란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받았던 이 파이참 커뮤니티하고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 계정에 우분투의 계정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파이참 하고 코드 1.7, 1.76. 네, 요거를 제가 모디드 OS 깔았잖아요. 그 모디드 OS에 저의 계정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닉스 FS라는 폴더에 홈에 아이디 밑에 템프 여기로 옮겨볼게요. 네, 옮겨졌고요. 그러면 이제 모디드 OS를 다시 띄우도록 할게요. 좋았죠? 그래서 템프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방금 제가 카피한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VNC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다시 X를 띄운 다음에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바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VS 코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D 패키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미 VS 코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설치를 해보죠. dpackage -sudo 계정 sudo 권한으로 깔아야겠죠. 코드 저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 데비안 패키지가 아니라 타르 GZIP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참.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걸 그냥 압축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전 저거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 이렇게 압축을 풀면 파이참 저 타르 GZIP 안에 아마 필요한 패키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바를 지금 안 깔았지만 저 내부에 이미 자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려면 VNC 클라이언트 통해서 접속을 해야겠죠. VS 코드하고 파이참 깔았으니까 이제 잘 실행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VNC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을 했고요. 아까 코드는 실행이요. 코드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코드하고 no sandbox 이렇게 해주면 일단 실행이 됩니다. 네, 이제 VS 코드에다가 여러 가지 익스텐션 까셔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참은 아까 템프 밑에다가 압축을 풀어서 템프 밑에 파이참 여기 밑에 빈 폴더에 파이참.sh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시켜줍니다. 파이참이 잘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파이참 헬로 월드 같은 예제인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잘 실행이 됐죠. 여기 하이 파이참이라고 잘 실행되는 걸알수 있습니다.